첫 번째는 매크로 관련 대응입니다. 게임사가 대처하는 매크로, 요즘 좀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비하다고 느껴지고, 특히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봇 매크로들이 다수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뱀신 2층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것보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에피소드 퀘스트의 개편입니다. 아, 지금 16퀘스트부터 깨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요. 16.1, 16.2, 17.1, 17.2, 18, 19까지 깨야 되는, 저도 캐릭터를 하나 새로 키울 때 이걸 에피소드를 어떻게 다 깨지 하면서 아, 캐릭터를 키울까 말까. 사람들이 캐릭터를 키울 때 아, 막 키우고 싶어지고 아, 막 템 맞추고 싶고 캐시 지르고 싶고 이래야지 게임사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캐릭터 키우기에 앞서서 이 에피소드가 장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존 유저 또 신규 유저까지 모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날의 패스가 있긴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이거는 진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가격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정 하나만 깨면은 전부 캐릭터가 에피소드 패스되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피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아, 3번 100레벨, 200레벨의 캐릭터 밸런스 개편이 좀 덜 된 점들이 있어요. 프로모션 장비를 차고도 그 구간이 패스 안 되는 캐릭터가 많거든요. 뭐 오버로, 카게로, 제네릭, 아크비셔, 민스트럴, 원더러, 슈퍼노비스, 소울리퍼, 성제, 이런 캐릭터들은 구양궁 진입부터 상당히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비프로모션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캐릭터들이 사냥해서 막히지만, 이 거론한 캐릭터들은 프로모션이라고 할지라도 사냥터에서 막힘이 많은 그런 캐릭터고, 상당히 템을 맞춰야 되는 부담감을 많이 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빛나는 방어 스크롤과 생명수 없이는 사냥이 안 된다는 문제점. 프로모션이면 방스나 명수를 지급해줘서 좀 괜찮지만, 프로모션 아닐 때는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낙원단 장비의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낙원단 장비가 지금 낡고 낡고 너무 낡았어요. 부스터 프로모션에 발끝도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가진 채도나 무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쿨타임이 안 잡혀져 있는 무기들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 뿐만 아니고 많은 유저들이 쉽게 라이트하게 좀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드랍률 페널티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레벨 초과될 때마다 드랍률 10%씩 떨어지는 게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부가 서비스를 풀로 넣지 않으면 템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빡세게 들어가는 게 아닌지 싶어요. 지금은 3레벨을 초과할 때마다 10%씩 줄어드는데, 이것에서 벗어나 그냥 16레벨 이상일 때만, 16레벨 초과할 때만 드랍률 페널티 50% 부여하고, 그 몬스터랑 레벨이 비슷한 그 구간에는 정상적인 드랍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번 개인 스테이터스 스킬 인터페이스 변경. 이게 뭐냐면 스탯창을 열어봐도 내 공격 속도 말고는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변동 캐스팅, 고정 캐스팅, 공격 속도, 데미지 증가 퍼센트, 글로벌 쿨타임 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없고, 특히 대부분의 스킬들이 스킬창을 딱 열면 이 스킬이 범위가 얼마며 사거리가 얼마며 쿨타임이 얼마고 변동 캐스팅이 몇 초고 고정 캐스팅이 몇 초인지 전혀 써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킬을 활용하려면 어떤 장비를 맞춰야 되는지 유저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게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부단히 해서 돌아와서 이 세팅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존재를 하고, 이 캐릭터 육성할 때 진입 장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사양을 알면은 내가 그거에 맞춰서 어떤 템을 사서 추가를 할지 그것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걸 비밀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꼭 스킬이 추가될 때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스킬들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 입장 퀘스트 에피소드 대화 도중에 몬스터한테 두드려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일루전 라비린스에서 1일 퀘스트 하는 도중에도 퀘스트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몬스터한테 맞으면은 퀘스팅이 취소돼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에피소드 18이나 19 지역 가면 NPC들은 자동 대화가 돼서 막 대화를 하는데 캐릭터는 굳어버려서 몬스터한테 피격당해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는 사냥터 개편입니다. 사냥터가 프로모션 기간이나 경험치 이벤트 기간 되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편향적이고 소풀 유저도 힘들고 파티도 한쪽으로만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특히 125레벨에선 용의 둥지를 대체할 만한 사냥터, 뭐 스카라바 던전이라든가 이런 사냥터를 조금 더 개편해 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40레벨 심의 구간에 용의 둥지 3층이 지금 3층은 아예 버려졌거든요. 지금 소풀 유저밖에 없는 상태인데 경험치와 HP를 증가시켜서
심해 버금가는 경험치 사냥터로 등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0레벨에 버려진 사냥터 일루전 테디베어가 있죠. 이 테디베어도 구양궁보다 경험치가 낮아요. 개체수는 많지만 경험치가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70레벨에 라비린스, 특히 제일 심각합니다. 라비린스 구간은 너무 사람이 몰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200레벨 이상 됐을 때 경험치 테이블이 짧아졌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170구간이 제일 마의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라비린스부터 185렙 심해까지 보통 하는데, 이 구간에 대체할 만한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노그로드 3층 솔플 사냥터로는 좋은데, 몬스터 레벨은 낮은데 왜 입장 레벨이 175에 머물러 있는가. 예전에 185 만렙 풀리면서 이 사냥터를 175렙 만렙 사냥터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입장 레벨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입장 레벨은 몬스터 레벨에 맞게끔 하향 조정해서 라비린스와 노그로드 둘 중 하나 유저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더 사냥터가 늘어난 것도 좋겠지만 일단 노그로드 3층의 입장 레벨이 너무 아쉽습니다. 심해 던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심해 던전 구간에 오딘도 있고 아인베어도 있고 어비스도 있고 여러가지 사냥터가 있어요. 뭐 타나토스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오딘과 아인베어 어비스가 있는데, 오딘은 일단 레벨을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개체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인베어 같은 경우는 스톤 스킨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물리 데미지가 안 박히는 특징이 있어요. 딜이 구리면 딜이 아예 안 들어가서 몬스터가 사냥을 아예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어비스 4층은 속성 데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캐릭터가 사냥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좀 지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연구소 1층 몹 너무 없어요. 대체 사냥터도 필요하고, 연구소 2층 몹 개체수는 괜찮습니다. 사냥터 1층에 비해서 몬스터 개체수도 많아서 경험치도 잘 오르고 하는데, 대신에 너무 연구소 2층에만 머물러 있다. 연구소 2층을 대체할 만한 사냥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40레벨 심각하죠. 미제 시계탑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립니다. 시계탑을 대체할 만한 사냥터가 니프레임이 있는데, 니프레임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너무 없고 지형이 복잡해요. 그래서 니프레임의 개체수를 좀 증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킹 이후에 템 못 줍는 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달성제 키워보신 분들 격하게 공감하실 텐데, 사골각 만월각을 하고 나서 몬스터를 잡고도 템을 못 줍고 기다려야지 주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클로킹 상태에서 템 못 줍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필요 없어요. 누가 아이템을 솔랑 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없을 거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아직도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0제니짜리 잡템, 10제니짜리 무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잡템 가격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1번째는 잡템 종류의 단일화. 잡템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심지어 잡템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존의 잡템을 좀 단일화를 시켜서 창고 좀 관리하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맵 이동시에 버프 해제되는 스킬이 덜어 있습니다. 수라의 잠룡승천이라든가, 맵을 이동하거나 캐릭터 선택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버프가 아예 해제되어 버리는 스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스킬들의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13번 중요하죠. 거래소 경매장 만들어달라고 제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만들지 않겠다고 일축을 했죠. 못 만들겠으면 고용 알바증 편의성을 좀 개선을 해주세요. 개수도 너무 작고 기한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템을 팔고 로덱스로 돌아오다 보니까 갱신해서 다시 올리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이용한 거래소를 개설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뭔가 물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편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4번째는 10억 거래 제한입니다. 아이템을 거래할 때 10억이 넘어가는 가치의 아이템을 거래할 때는 유저들이 어쩔 수 없이 현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제니가 필요하더라도 현거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표 같은 화폐를 만들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15번째 20주년 때 발표했던 상위 직업이 아닌 상위 직업보다 하위 직업에 의상 착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좀 12월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적용이 안 되는데, 과연 언제쯤 이걸 도입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16번째,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뭔가 매출이 줄어들거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또는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유저 간담회를 꼭 개최를 했으면 좋겠고요. 17번째는 장비 제작 인체
세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전사자의 투구 제조라든지 시간의 서클이 인챈트 할 때 정말 수백 개의 시간의 서클이 인챈 하다 보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전에 만든 것들은 아직도 너무 불편한 채로 놔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블루잼스톤이나 캐논볼에 비해서 화살과 총알들은 막 스킬에 막 5발, 10발씩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리벨리온 이번에 키워봤는데 1시간 사냥하니까 많이 쓸 때는 10,000발 가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 화살통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무겁더라도 그냥 한 20,000발, 30,000발씩 써 구입을 해서 그렇게 넣어놓고는 하는데, 화살통 개수 제한도 그렇고 그리고 스킬을 사용할 때 너무 총알과 화살이 다량 소모되는 스킬들은 좀 손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발씩 들어가는 스킬하고 10발씩, 5발씩 들어가는 스킬들은 소비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불편하고, 이런 점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9번째는 버프 시간의 통일화입니다. 단일화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버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유지 시간도 전부 달라요. 1, 2, 3, 4, 5, 6, 7, 8 넣고 끝났으면 좀 나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버프 시간 통일화와 함께 어떤 스킬을 쓰면 자연적으로 어떤 하위 버프가 바로 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싱을 쓰면 민첩성 증가가 같이 들어간다든가, 둘 다 스킬을 마스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프 시간의 통일화와 단일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련에 관련된 내용인데, 1레벨 방어구가 5강부터 7강까지 시도했을 때 장비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비 손실, 글쎄요, 지금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절의 방어구가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직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재련을 해서 내가 아이템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좀 오래된 아이템들은 현재 구하기가 힘들어서 직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좀 부담감이 심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20가지만 추려봤고요. 유저분들의 많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 중에 몇 가지가 개선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그나로크 앞으로도 좋은 게임으로 유저들의 기억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